자, 유닛을 하나 꺼내서 한번 봐볼까요? 유닛은 딱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네, 에어팟이랑 비슷해요. 에어팟 프로. 그래서 장착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면에서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옆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제품을 물에 한번 담궈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일시정지를 해놨고, 자, 담궈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할 리뷰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만족된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이 어떤 거냐? 하이엔드급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네, 출시한 미포 O10입니다. 금액대는 약 10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고, 이 이어폰의 장점으로는 통화할 때 노이즈 캔슬링이 발동해가지고 소리가 깔끔하게 전달되고 들을 수 있는 것. 네, 그런 점을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제품부터 한번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생겼고 매우 고급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열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오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네, 그런 면들을 갖출 수가 있고, 본품은 여기 있어요. 네, 본품은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라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박스를 열게 되면 형광색의 줄꼬임 없는 USB 충전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은 여기 보시게 되면 타입C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쪽 보게 되면 유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열면 이 안에 매뉴얼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영어부터, 그 다음에 중국말, 그 다음에 한국어까지, 네, 다양한 언어로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여기가 그 보들보들한 재질 있죠? 위아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품을 봤더라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이 5세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별로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귓구멍 크기에 따라서 네,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품은 이렇습니다. 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아담하죠? 손에 딱 쥐어지고, 그 다음에, 이 크레들은 약간 묵직해요. 그래서 무게가 살짝 있는데, 그만큼 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주는 그런 메탈 재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여기가? 약간 무광 메탈 느낌이, 네, 그렇게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크레들을 열게 되면 이 안에 유닛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충전하는 거는 이 옆에 보시면 네, 타입C로 충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닛을 하나 꺼내서 한번 봐볼까요? 유닛은 딱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네, 에어팟이랑 비슷해요. 에어팟 프로. 그래서 장착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크레들은 살짝 묵직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가벼우면서 마감이 일단 되게 잘 되어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작 방식은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버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네, 터치 방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서를 보니까 보통 터치 같은 경우를 제가 지적을 조금 했었잖아요. 이런 터치 제품들 한번 누르게 되면 실수로 막 눌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건 터치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 동작 자체가 2회 터치로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따닥 눌러야만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커버시켜준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신경을 쓴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여기 스티커가 다 있어요. 여기 이쪽 유닛을 떼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일단 크레들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스티커를 뗀 다음에, 그 다음 충전을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페어링이 가능한,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는 제가 이렇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떼고, 그 다음에, 네, 제품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 밑에 보시면 벌써 LED가 동작을 하죠? 네, 요렇게. 자, 페어링은 제가 좀 이따가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부분들이 이것저것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닛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쪽에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위쪽 보시게 되면 또 구멍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무려 마이크가 총 다해서 한 4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왜 마이크가 이렇게 달렸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이 고품질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 그 퀄컴사의 QCC 그 칩셋을 내장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품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이따가.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런 음악의 풍부함이나
그런 퀄리티를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 안에 드라이버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드라이버는 그 벨링사의 듀얼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고음이나 저음 같은 걸 잡아준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런 것들 막 어떤 것들이 들어갔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따가 실제로 재생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 제품 IP67 등급의 완전 방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레들 같은 경우는 그 충전부 쪽은 이제 안 막혀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방수가 안 되는데 유닛은 방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물에 담궈서 실제로 재생이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이 단독 9시간으로 재생이 되고, 만약에 크레들로 계속 충전했다가 사용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약 30시간이 재생된다라고 해요. 그냥 대기시간이 아니라 재생시간. 통화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보다 못 미치게 할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재생시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크레들까지 다 합쳐서 한 30시간 정도 재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쪽 마이크랑 같이 해가지고 이 뒤쪽에 이쪽 터치 부분 보면 구멍이 또 있어요. 여기는 에어홀이라고 해요. 에어홀. 그래서 이 에어홀 같은 경우는 그 통화 음성과 상대방 목소리가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미4의 O10 성능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제품 당연히 오토페어링이 됩니다. 한번 처음에만 연결해놓게 되면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연결이 끊기고, 그 다음에 이 유닛을 빼게 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그 다음에 그런 디바이스들과 연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유닛이 싱글, 듀얼 모두 다 동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이 유닛만 귀에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 제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사운드 품질이 어떤지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블루투스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중간에 보시면 B410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등록이 돼요. 네, 이러면 자동으로 둘이 또 페어링이 돼가지고 연결이 완료됩니다. 네, 노래를 제가 이제 하나 들려드릴 거고, 그 전에 장착했을 때 모습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정면에서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옆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에어팟이랑 흡사하게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반대쪽은 이런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선이면 이런 모습으로 착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마이크가 이쪽을 향하고 해가지고 통화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사운드 나도록 재생했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운드는 되게 무난하면서 편안하고, 그렇게 뭐 깨짐 같은 것 좀 없고 베이스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볼륨을 일단 최대로 높여서 재생을 하면, 이렇게 소리를 이제 들려드렸고, 자, 이 제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완전 방수였죠? 자, 물을 준비해봤고 이 제품을 물에 한번 담궈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일시정지를 해놨고, 자, 담궈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어폰을 이 안에 물속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재생을 해보게 되면, 네, 현재 이 안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데, 네, 소리가 진짜 잘 나요. 일단 귀에 껴야 되니까 좀 물기 좀 제거를 하고, 네, 전혀 문제 없이 재생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거 껴놓고 샤워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IP67 등급이니까 그 등급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막 이거 가지고 일부러 막 물속 깊숙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망가질 수도 있겠죠? 다음은 전화 품질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귀에 이렇게 끼고 제가 가지고 있는 V50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소리가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지금 목소리는 미포 5T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으로 통화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마다 통화 품질이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화하게 되면 엄청 시끄러운 데서는 통화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조용한 전철, 좀 그런 데서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통화 품질까지 한번 같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저뭐 지금 이렇게 잠깐 통화 품질 테스트한 다음에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뭐이 정도면 통화하는데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정정 말씀드렸는데, 미포 디자인, 이 유닛이 그 에어팟 프로, 네, 그거랑 디자인이 유사하면서 품질도 괜찮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 해본 거는 한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